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먼저 엔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유에. 발매는 5월 18일, 가격은 세금별도 4732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교체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 옵션 파츠로 손가락 불꽃 이펙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교체용 모든 왼손 파츠에는 하지메에게 받은 반지가 빛나 보이는 섬세한 사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시로 스나이퍼 버전. 발매는 5월 18일, 가격은 3545엔, 사이즈는 약 16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노게임 노라이프의 이즈나전에서의 시로를 피규어화했습니다. 게임 아이템인 승천건을 들고 이리저리 다니는 생동감 있는 포즈와 특징적인 머리카락의 그라데이션이 볼거리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하간의 웍스 데몬베인 옵션 세트입니다. 발매는 5월 18일, 가격은 4091엔,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하간의 웍스 데몬베인에 대응하는 옵션 장비 세트입니다. 찬타크와 로이거의 차르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엔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아처 길가메시 3차 재림. 발매는 5월 18일, 가격은 4364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교체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 옵션 파츠로 괴리검 에아, 게이트 오브 바빌론, 하늘의 사슬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엔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아르토리아 펜드래건 레이싱 버전. 발매는 5월 18일, 가격은 50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타케우치 타카시의 신작 일러스트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교체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옵션 파츠로 레이스 장소에 딱 맞는 양산과 친숙한 엑스칼리버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수용복 남성 바디 류 타입 2. 발매는 5월 18일, 가격은 3545엔, 사이즈는 13.5cm입니다. 이전 수용복 바디와 달리 브리프 타입이 되어 보다 액션 포즈를 취하기 쉬워졌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피그마 사양이라 다양한 피그마 헤드와 조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피그마 수용복 여성 바디 에밀리 타입 2. 발매는 5월 18일, 가격은 3182엔, 사이즈는 13cm입니다. 이전 수용복 바디에서 수용복 색상 외에도 브라 사이즈 등의 비율이 변화했습니다. 스탠다드 피그마 사이즈라 다양한 피그마 헤드와 조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카토 메구미 다키마쿠라 버전. 발매는 5월 18일, 가격은 13,8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4cm입니다. 미사키 쿠레이토가 새로 그린 카토 메구미의 다키마쿠라 커버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입체화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볼 수 없었던 뒷면도 제대로 제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램 다가웨 버전. 발매는 5월 18일, 가격은 15,5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2.5cm입니다. 이벤트를 위해 그려진 일러스트를 모티브로 한 스케일 피규어 기획 다가웨 시리즈 3탄으로 램이 등장합니다. 에밀리아에게 갖고 온 쿠키를 권하는 램을 스케일 피규어화했고요. 몸놀림에 따라 휘날리는 메이드복을 정성스럽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터에서 발매가 되는 코사카 호노카 화이트데이 편. 발매는 5월 18일, 가격은 15,8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15cm입니다. 게임 카드 화이트데이 편 의상으로 입체화했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정리된 의상은 벨트나 장식의 골드 색상이 화려함을 연출하고 있고요. 프레일과 레이스도 세부까지 재현되어 있어 부위마다 질감과 디테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를 사용한 날개와 스커트에는 섬세한 펄 도장이 되어 있어 투명함과 밝은 광택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절묘한 질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엘자 스칼렛 바니 버전. 발매는 5월 19일, 가격은 23,000엔, 4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48cm입니다. 페어리테일 최강의 여자 마도사가 눈을 치켜뜨고 미소짓는 모습에 마시마 히로의 신작 일러스트를 입체화했습니다. 전투 중과는 다른 매력이 담겨 있으며 D스타일 시리즈 특유의 박력을 4분의 1 스케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융융 바니 버전. 발매는 5월 19일, 가격은 23,000엔, 4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37cm입니다. 메구민과 동갑이지만 대조적으로 발육이 좋은 융융의 매력을 남김없이 바니걸 차림으로 재현했습니다. 전고 37cm의 큰 볼륨에서 제공하는 융융의 요염한 자태를 기대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다크니스 바니 버전. 발매는 5월 19일, 가격은 23,000엔, 4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38cm입니다. 평소에는 갑옷 아래에 숨겨져 있는 이 풍만한 바디를 가진 다크니스를 바니걸 차림으로 재현했습니다. 조금 수줍어하는 표정과 포즈의 다크니스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테레사 테스타로사 바니 버전. 발매는 5월 19일, 가격은 24,000엔, 4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47cm입니다. 테레사의 바니 피규어를 위해 공식 일러스트를 새로 그렸다고 합니다. 고상한 사령관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늠름한 경례 포즈를 입체화했습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4S 소프 피규어 수 대바다단. 발매는 5월 22일, 가격은 4,091엔, 사이즈는 14.5cm입니다. 소프비 괴수 시리즈 제3탄으로 대바다단이 등장합니다. 머리 도매 클리어 파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 돌 의상 세트 서생군. 발매는 5월 20일, 가격은 3,364엔입니다. 넨드로이드 돌용 의상 세트입니다. 기존의 넨드로이드 돌에 사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세가와 온프. 발매는 5월 20일, 가격은 5,0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어깨 관절이 풀가동 사양으로 되어 있어 자유로운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교체형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부속 파츠로 스위트 프론, 빗자루 외에도 온프의 팬인 오야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키리기리 쿄코 바니 버전. 발매는 5월 20일, 가격은 24,000엔, 4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2.6cm입니다. 바니 의상이면서 장갑과 넥타이는 공식 설정을 준수합니다. 짧은 부츠와 바디슈트, 카라 등 쿄코다움을 남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4분의 1 스케일 빅사이즈로 재현한 다리는 패브릭 망사 스타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스태츄 앤 링 스타일 애쉬 링크스. 발매는 5월 20일, 가격은 14,0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7.5cm입니다. 공식 의상을 입은 모습은 타고난 귀족 같은 기품 넘치는 모습입니다. 장미꽃을 든 오른손은 이미지 링을 걸 수 있는 전용 오른손으로 교체가 가능하고요. 반지의 균형을 중시한 큰 사이즈의 피규어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시라이시 추무기 꿈을 향해 내딛은 한걸음 버전. 발매는 5월 21일, 가격은 13,704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0cm입니다. 꿈을 향해 내딛은 한걸음의 의상을 모티브로 화려한 무대 의상과 늠름한 표정 등 일러스트의 이미지를 그대로 입체화했습니다. 의상을 숨놓는 액세서리 등 소품에도 신경 쓴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키라. 발매는 5월 21일, 가격은 4,091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교체형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 옵션 파츠로 마이크, 감자칩, 해바라기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가 되는 스즈야 카이니. 발매는 5월 21일, 가격은 15,556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2.5cm입니다. 코니시가 그린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피규어 특유의 입체감을 강조했습니다. 가판은 절묘한 그라데이션 표현과 조형으로 재현했고요. 머리카락의 색상을 겹친 표현에도 주목해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렌. 발매는 5월 21일, 가격은 8,000엔, 사이즈는 약 12cm입니다. 교체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 주요 무장인 피구공, 컴뱃 나이프가 부속되어 있고요. 피구공에 붙일 수 있는 소음기와 모자를 분리한 장면을 재현하는 전용 앞머리 파츠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유미 섬란 카구라 PBS 버전. 발매는 5월 21일, 가격은 14,8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5cm입니다. 캐릭터 메인 비주얼인 흰색 비키니와 공격력 소총형 물총을 재현했습니다. 해변에서 개방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즐겨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다음은 알터에서 나오는 츠시마 요시코. 발매는 5월 21일, 가격은 19,8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4cm입니다. 퍼플을 기조로 한 의상은 레이스와 체크 무늬 등 다양한 색 표현이 사용되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움직임에 따라 나부끼는 머리와 날개에 감기는 액세서리 연출 등 생동감에 주목하라고 하고 있고요. 자랑스럽게 윙크를 결정, 만면에 미소를 지은 순진한 표정이 매력적입니다. 모자와 액세서리의 소품류는 세세한 부분까지 밀도가 높은 마무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발매가 연기된 상품입니다. 먼저 5월에서 6월로 연기된 상품인데요. 먼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단테 DMC5 버전,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레이싱 미쿠 2018 버전. 해당 상품은 발매가 6월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5월에서 7월로 변경된 상품도 있습니다.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리퍼 클래식 스킨 버전. 해당 상품은 발매가 7월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8월로 변경된 상품도 있습니다. 알터에서 나오는 타카오 백사장 랩소디 버전. 해당 상품은 8월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이 이번 주 발매되는 소식들 모아본 내용입니다. 평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평소라고 해봐야 앞선 시즌은 이래저래 발매 연기 소식만 많았고 발매 자체는 별로 없었는데요. 어느 정도 제품 발매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발매 연기 소식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발매 제품 소식이 상당히 많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